저한테 연락 처음 주셨을 때 40년 경력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예. 말씀해 봐주세요. 예. 제가 한 20살 때부터 네. 이제 경희 호텔 경영 전문대학이라고 제 1회 조리과가 아마 그때 생겼어요. 거기 이제 경희 호텔 경영 전문.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로 바뀌었죠. 네, 4년제로 예. 그때는 이제 전문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제 1회 조리과 모집이라는 걸 보고. 이제 뭐 조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게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뭐 한 직장은 계속 다니지는 않는데 워커힐 호텔을 조리장으로 좀 오래 근무했고요. 워커힐 호텔이요? 예, 예. 거기 좀 오래 했고 조리장이요? 네. 작년에는 이게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싶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식품 제조 회사에서 이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정년을 했죠. 그래서 횟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40년? 거기는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예, 정년이 되면서 제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정년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그 식품 제조회사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큰 회사들은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잘 피부로 못 느꼈는데 그런 중소기업은 일하면서도 이제 많이 맞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달에 이제 정년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는 한 작년 한 5월달부터 네.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식품 제조 회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식품 회사 있잖아요. 뭐 CJ나 이런 어떤 네. 뭐 대상이나 큰 데서 이제 MD들이 주문한 재료들을 이제 그 식품들을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자체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식품을 만들지만 자체 브랜드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인터넷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 네. 이런 데다가 제품을 팔아보자. 그래서 네. 건의를 해갖고 뭐 여기 이제 상무님이나 이런 임원진들도 동의를 해서 제가 한 5, 6개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유튜브의 어떤 그런 수익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네.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연히 저의 어떤 그런 과거를 한번 보니까 2014년도부터 그 책들을 제가 샀더라고요. 또 네. 온라인에 관련된 책들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심은 좀 있었는지 그런 책들이 제 책꽂이에 몇 개가 꽂혀 있고 뭐가 있었을까요? 뭐 그때 뭐 스마트 스토어는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뭐였더라 네이버에서 N샵 예예 그런 네. 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그 책도 제가 그걸 샀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엄청 어려운 책인데 네. 그거를 모르니까 막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그런 이제 회사에 그 매출 창구를 한번 다른데 한번 더 뚫어보자. 그래서 네.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와중에 제가 유튜브라는 것도 이제 보긴 봤죠. 그냥 보기만 봤지 그게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가 그냥 즐기는 용으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익화도 생기고 막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하던 차에 조리장이라는 그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식품 쪽으로는 오케이를 하는데 네가 어떤 그 온라인 커머스라고 그러잖아요. 쇼핑이나 네. 이런 쪽으로는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나름대로 제안도 하고 보고서도 한 두세 번 드리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전문가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스만 제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런 수익화 시장도 열리고 그러니까 한번 하자 해서 저는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찰나에 네.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서 이제 그러면 더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겠다 네.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또 정년이라는 그런 걸로 딱 이제 태클이 들어오면서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오히려 그때 제가 몰랐던 그런 그 온라인 쪽의 그 시장을 보면서 네. 아 이게 과거에 내가 2014년도 뭐 13년도부터 많이 알았으면 네. 그때부터 유튜브라는 아니 그 온라인이나 유튜브 쪽에 제가 조금 더 시장을 보고 저를 브랜딩 했으면
훨씬 더 나은 어떤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이유를 갖는 게 옛날에는 저의 그런 그 모습을 많이 감추고 뭐 알릴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접하면서 제가 조금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 그 강의를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면서 유튜브 이제 거기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사업을 해도 된다. 네. 그 대신 이제 본인의 이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으면은 더 쉽다. 네. 무조건 뭐 그냥 물건을 팔고 막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으면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뭐 그렇죠. 이런 어떤 강의를 네. 들으면서 제가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어디가? 예, 제가 소아마비. 예. 그러세요? 예, 예. 전혀 못 느껴져요. 예, 예. 네. 근데 제가 두 살 때 이제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그때는 이제 다 어려운 시대니까 네.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아랫목 따뜻한 곳에 물만 먹였대요. 네. 그때는 왜냐면 그거 걸리면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죽으니까. 네, 네. 근데 다 바쁘니까 또 밭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를 보면은 또 이렇게 강보에 쌓여있는 이렇게 들춰보면 숨 쉬고 있고, 그러면 이제 네. 물 한 모금 먹이고, 근데 제가 이제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이제 그 결과로는 이제 그 장애, 이제 오른쪽 장애를 이제 소아마비를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때죠? 5살, 6살 되니까 제가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를 느꼈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제 다리를 보면서, 아, 이렇게 짝짝이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네. 항상 저에 대한 어떤 외모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조금 나름 어렸을 때는 이제 어렸지만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학교 운동장을 제가 밤마다 이렇게 걷고 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정상인처럼 걷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또. 네,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제가 장애라는 걸 또 감춘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감추는 역할이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그래서 이제 학교도 몇 번 이사도 다니면서 학교도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근데 항상 저는 제 자신이 이제 이 몸이 이제 힘드니까 그러다가 그 정상인도 힘들어하는 이제 요리사 길을 제가 일부러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이제 그때는 더 그 장애인 차별이 좀 심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리사 쪽은 또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이제 알리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갖고. 네. 이제 그렇게 감추고 살았던 게 이제 한 50평생 이상을 그렇게 굳이 알리지 않으면서 좀 살았는데. 네. 제가 55살 때, 그때 이제 딸내미들이 좀 커갖고. 네. 진짜 사나이인가? 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인, 그 일반, 그 연예인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네. 군대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딸내미가 아빠도 군대에서 저랬어 딱 그 말을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는 군대를 면제를 받아서 네. 그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딸들이 조금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하나 망치를 맞은 기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족 물론 이제 어린 딸들이니까 굳이 뭐 아빠는 장애인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내가 가족들하고 애들한테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한 게 좀 환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라톤하고 이제 헬스에 그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도 이왕 크게 꿈을 갖자. 그래서 이제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이라고 있거든요. 네. 세계 6, 뉴욕, 베를린, 시카고, 도쿄, 런던, 그 다음에 한 곳이 어디지? 이런 어떤 곳에서 제가 뉴욕 마라톤을 이제 신청을 하고, 네.
한 10km 연습 한 두 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온 분들은 전부 뭐 풀코스 50회 완주, 뭐 80회 완주 베테랑들인데, 이제 저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몸이 이런데 10km 한 두 번 뛰고 왔다 그러니까 전부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미쳤냐고. 근데 제가 6시 50분간 뛰면서 완주를 했어요. 6시간 50분. 예예. 예. 근데 제 뒤에도 끝자락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뛰면서 제 사연이 이제 서경석 양의원에 알려지면서 진짜 마라톤 그 동호회에 대해 제가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저에게 이제 많은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다. 아, 대단하다. 뭐 그런. 근데 그때는 이제 제 만족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쿄하고 이제 베를린까지 제가 세 개 코스를 이제 세 개 대회를 완주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헬스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해서 그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그 오프라인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10명에 들어서 이제 헬스까지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아.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한 세계 대회에 나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삼각 팬티를 입고 네. 가족들도 딸내미하고 이제 제가 초대를 해서 아빠 몸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소아마비는 이제 그 한쪽이 좀 가늘거든요. 네. 그래서 보여주고 또 우승도 1등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등 하셨어요? 예, 1등 했죠. 비포 애프터 한 70몇 킬로에서 52킬로 빼갖고 나가고 나머지 두 개 되는 일반 젊은 애들하고 붙었죠. 근데 이제 뭐 플러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1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어떤 그런 콤플렉스랄까 내 감추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면서 엄청나시네요. 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가 와갖고 또 직장 생활이 또 엉망이다 보니까 운동도 좀 소홀히 하고 제 자신을 잃어버렸죠. 그러고 지나다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 되면서 환갑 기념으로 뭔가 좀 특별한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운동도 이제 시작하면서 유튜브도 한번 온라인 쪽도 한번 또 사업을 이쪽으로도 한번 해보자. 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매출 창구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유튜브나 이런 게 제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돼 있었구나. 네. 이거를 좀 더 살렸으면 이미 알려진 거예요? 아니면 알릴 수 있었겠구나요? 더 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그게 좀 이제 강의하시는 그 뭐 강사님들도 그렇고 상담을 좀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 그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랬더니 그런 어떤 브랜딩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미 돼 있으니까 그거를 더 다듬고 하면은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 하나 만들었죠. 네. 운동하는 채널이에요. 이제 요리 쪽은 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저를 한번 더 한번 알린다기보다도 뭐 네.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영 미라클 TV라는 채널을 한 그때 11월 달에가 만들어서 작년 12월에 예예 예. 그래서 뭐 한 열댓 개 된 것 같아요 영상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전공인 요리 쪽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가장 잘하는 게 경쟁력인데 내가 요리함 운동하면서 이걸 이제 한번 먼저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서 요리가 내가 강점인데 이거를 유튜브에 요리 채널을 만들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벤치마킹도 좀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내가 결이 맞는 어떤 채널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7, 8년 전에 진짜 구독자 한 100여 명밖에 안 됐던 분이 지금 180만 된 분도 네,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요리라는 게 가장 인간의 뭐 4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실패할 확률도 적잖아요. 전 세계로도 먹힙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번역도 필요 없어요 요리. 그래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벤치마킹 한번 하고 이 채널은 이제 그 채널 아트라 그러죠. 네. 그것만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부르나
또 미리 캠퍼스나 예, 그다음에 또 저기 뭐죠? 또 하나가 또 유명한 게인데 미리 캠퍼스 말 영컷이요? 네, 캡컷 이런 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영 미라클 TV에는 캡컷이나 이런 걸 저기 부루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몇 개 올려서 하나는 처음 올린 거죠. 근데 4천 몇 개 조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천 몇 개 하면서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영향인지 뭐 몇백 개, 뭐 몇십 개 이런 식으로. 구독자 몇 명 나왔어요? 10명이요. 아, 저기다 틀리게 올라갔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 좋죠? 네.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본 거죠. 지금 이름도 따로 놓고 콘텐츠도 따로 놓으니까 예, 이럴 것 같아요. 조회수 많이 나와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완전히 연습장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거예요.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근데 결이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제목하고 또 내용하고 이렇게 또 달라 버리면 또 네네. 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네네. 영향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배우고. 네. 아,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많구나 하다가 이제 한 계단 그냥 예. 와, 진짜 이제 요리 프로그램 쪽은 이제 제가 채널 하트만 만들어 놓은 상태 아직 영상은 못 올라갔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참석한 유튜브 신쌤 네. 그분하고도 이제 그분이 이제 시작하는 강의를 네. 제가 이제 신청을 하면서 네. 이제 솔직히 이제 여기 방주지기 대표님의 어떤 그런 이 채널은 인생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저도 지금 공부 엄청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공부 엄청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고 이제 요리에 강점이 있으니까 건강식이나 다이어트식을 요리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과 요리 프로그램을 채널을 연계를 하면서 또 그런 채널을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 운동하시는 분이 그 좋은 모습을 가지고 건강식을 만들고 자기가 먹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제 알았죠. 유튜브 쇼핑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링크를 걸어서 쿠팡 파트너스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또 상품을 또 소개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직장의 제안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길어야 몇 년, 한 1, 2년이고 또 어떤 조직에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 사업이잖아요. 나를 한번 알리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리 명인도 획득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계산적으로 제가 보기엔 아, 그래, 나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더 나를 좀 고도화? 예, 시키면 좋겠다 해서 조리 명인도 그 프렌치 이태리 쪽으로 해서 진짜 제2의 인생을 철저하게 다 준비하셨네요. 아,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회사에서 그런 걸 안 받았으면은 와, 그런 뉘앙스가 없었으면은 많겠는데, 동기부여. 예, 그런 뉘앙스가 없었으면 아마 회사에 얽매여 있었겠죠. 근데 그렇죠. 회사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제가 이상하게 이제 저는 이제 밀려나는 이제 거기서 손을 떼고 자기는 더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하면서 회사도 잘 된 거고 나도 잘 된 거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코너에 몰리면서 제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제가 제 시장을 본 거죠. 그리고 네. 대표님의 채널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삶이 하나의 어떤 그런 또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워갖고 지금 스토리 엄청 많으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인사이드를 한번 대표님한테 받고 제가 이제 방향을 한번 제대로 잡아서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컨설팅을 또. 지금 이미 방향 다 잡으셨어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대기하는 방법에다가 네. 그 어릴 적에도 친구들 어릴 적에 이미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운동을 지금 운동장을 두시면서 운동을 하셨고 네. 그러면서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라 나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숨기는 거나 하는 생각에 네. 그렇게 사셨고 나중에 또 그 나조차도 잊고선 평생 사시다가 나중에 그 따님들 얘기에 한번 예. 가짜 사나이 뭐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예. 얘기에 그냥 충격받고 바로 지금 마라톤 뭐 헬스 다 동원하셨고 그 지금은 이제 요번에 그 은퇴하시고 나서 직장 들어가셔서 거기에 담았던 새로운 노력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할 거다를 다 제안을 했더니 그걸 갖다 이제 다
제주만 브린 곰이 돼버리고. 네, 그렇죠. 그 나오시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시면 뭐든 마음먹으면 다 하시는 분이라. 아, 근데 이거는 또 쉽게. 이거는요. 제가 지금 영광인 게 되게 모범 스토리예요. 그 정도면. 우리 지금 100세 시대로 따지면 우리 이제 딱 20대 들어왔거든요. 우리 50까지 딱 끊어놓고 보면 네네. 저는 딱 10대 들어왔고요. 지금 20대 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20대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지? 직장을 알아보나 사업을 하나 더 생각하시는 타이밍인데 요 지금부터 스타트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가. 그리고 70년대, 그때 인구 가장 많을 때고 65년생 때도 그렇지만 지금 따라오는 후배들은 인구 많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잖아요. 예. 내가 지금 리더로 가신단 말이에요. 연령대도 사회생활하기 지금 딱 좋은 거죠, 제2의 인생에서. 근데 IT, 테크 부류에다가 그전에 책도 감각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거 사셨고 쇼핑도 경험하셨고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연습장처럼 쓸 운동 헬스 채널을 하시다가 지금 방주지기를 보셨다는 거는 다른 채널들 막 공부하시면서 보셨고 그 안에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시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래 설계를 하시면 어떤 모습까지 완성하실까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요리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아니요 저 그건 말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요리를 예. 시작하면 요리 시작은 알겠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대화를 나눌 네, 건데 네.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뭐세요? 사업인가요? 예, 사업이죠. 네. 그래서 그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네.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읽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책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걸 네. 보면은 앞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네. 스토리가 있는 회사나 개인이 살아남는다. 네. 한 10년 전에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런 왜냐면 스토리라는 게 제품이 우선인데 그 제품을 파는 회사나 개인의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더 그 기업이나 개인이 영속적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니 제품이 최고고 네. 물건만 좋으면 사람들이 네.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과정을 스토리를 굳이 뭐 말 필요가 있나?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서가셨네요. 제 목표는 운동과 뭐 이런 거는 한 80세까지 예.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그 이제 헬스대 송도에서 열리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다시 한 5년 만에 이제 도전을 한번 다시 하려고 하고요. 이 목표 계시고 예. 그러고요. 그 핑계일지 몰라도 그 요리를 한번 이제 집에서 영상은 찍지 않고 제가 대사도 적고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정신이 너무 산란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창피한 거. 네.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워커힐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 개발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직원들 불러서 메뉴 강의도 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 시연도 보여주고 그때는 그런 장소에서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한 40년간 주방 공간이란 익숙한 공간에서 했던 거하고 네. 뭐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또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공간이 없이 집에서 뭐 요리 채널을 했던 분들은 잘할 수 있는데 몸에 배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네.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집에서 가까운 쪽에 이제 아주 싸게 나온 어떤 그런 디저트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양 음식 쪽을 하다 보니까 쿠키나 디저트 쪽도 조금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2007년도인가 국제 요리 경연대회에서 디저트로 한 3위도 받고 뭐 1등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내가 요리 채널을 만들 수 그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있고 또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뭐 조금 조급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막 그 복잡하게 막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막 12시 전까지 그다음에 7시 후로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이래서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과 요리 채널을 병행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하면 뭐 기업이나 이런 사업은 상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막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도 찍고,
운동과 연결된 뭐 건강식을 또 요리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일반 뭐 그러니까 요리 채널에 결을 조금 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로 해서 혼자 사는 집 혼밥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운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일반 가정 주부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한 채널에? 한 채널에.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예. 예. 지금 이거 하나 걸리는 게 왜 안 될 것 같냐면 걸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정은 있거든요. 예예. 예. 아까 그 스토리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가 그 10년 전에 읽으신 책 그대로 요즘에 프로세스 이코노미예요.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존재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전체적인 지금 성장 스토리 다 있으시고 앞으로 갈 계획도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하나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두 번째 인생에 내가 뭐가 네. 되겠다. 사업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겠다 해서 그게 그래 이거를 두 번째 인생에 먼저는 요리 장인이 되셨어요. 네. 그러고 그 과정 중에서 다음을 위한 준비가 이제 운동해서 이런 것도 다 하셔서 다음 준비가 되신 예. 건데 이번에 목표는 제2의 인생의 목표는 뭐세요? 유튜버죠. 퍼스널 브랜딩이네요. 예. 사업보다도 사업은 부가적이네요. 그렇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상품들이 당연히 사업화되고 돈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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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아 저절로 연결되죠. 네. 그건 연구하시고 미리 상상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한번 쉬었다 끊고 가겠습니다. 네네. 아 정말 멋있으시네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따라 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상과 현실의 어떤 오 아니죠 다 하고 계시잖아요.